뭔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 없어?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거.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. 아우 진짜. 아우. 잠은 확실히 깼겠네요. 야, 남들 못할 거 막 먹어. 아 엄청 강해요. 파하고 거의 비슷해요. 몸에 좋은 부추로 정신을 바짝 차렸으니 더욱 분발을 해보는데요. 그 사이 해는 완전히 모습을 드러내고. 해물 너무 못 쏴. 이게 시도가 점점 줄어져서. 그래서 아침 일찍 나가기는 건데. 벌써 다 빈 줄 알았더니 아유 놀매비였나 보네 이렇게. 이럴 줄 알았습니다. 결국 어머니께 꾸중을 듣는데요. 이번엔 어머니의 낯질에 할 말을 잃었네요. 아유 이거 벗에 비어갖고 다 담아갖고 들어왔어야 하는데 이거 원래는 이게 해 오르기 전에 다 해야 되는 거야. 이거 하우스에는 더워라고. 어머니의 도움으로 이제야 마무리된 작업. 아유 이게 혼자 비워도 답이었겠다. 하지만 어머니의 꾸중은 계속되는데요. 해가 뜨기 전에 수확해야 상품성이 좋은 부추. 그런데 이미 해가 중천이니 혼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? 이제 다음 수확을 위해 비료를 뿌려줘야 할 텐데요. 이야 세상에 이런 농기구가 있었다니. 변변한 농기구 하나 없이 모든 걸 손으로 작업했던 섬이마을 청년들 마냥 신기하고 부럽기만 한데요. 호기심이 많은 우리 막내 역시 그냥 지나칠 리가 없죠. 내가 뭘 만지면 자기는 꼭 해봐야 돼. 하늘하는 저 별로 그런 거. 앞으로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농기계에 대해서도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될 텐데요. 배워도 배워도 끝이 없는 농사. 아직도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. 많이 알아야 돼. 알아야 되고 기계도 따를 줄 알아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농가에. 또 우리 먹거리는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. 네.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하고 이제 물을 줘야지 이게 큰 거 아니야. 이렇게 친환경 비료를 준 후 물을 뿌려주면 비료가 잘 녹아 흡수가 더 빨라지는데요. 20일 후에는 이 안이 또 건강한 부추로 가득 채워질 겁니다. 수확을 마쳤으니 이제는 손질을 해야 할 텐데요.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필수인 작업. 하지만 어느 세월에 이 많은 부추를 다 작업할지, 야 걱정이 좀 되는데요. 손이 진짜 많이 가는 거야. 그러니까. 그런데 이때 준일의 눈이 반짝이는데요. 어허라, 이 놀라운 손놀림이라니. 막내 준일. 드디어 달인을 찾았군요. 어떻게 하는지. 이렇게 딱 잡아갖고 끝부분을 잡아요. 끝부분을 잡고 이렇게 흔들어요. 이렇게 흔들면은 이 지저분한 게 여기 터져요. 네. 이렇게 한번 잡고 이렇게 손가락 긁어내린대요. 이렇게 긁어서. 네, 다 긁어내린대요. 이렇게. 이렇게. 이 지저분한 게 밑으로 싹 빠지잖아요. 이렇게. 네. 이렇게 잡고 한번 이렇게 쫙. 자, 끝. 이거 하나하나 뜯을 필요가 없어요, 이거를. 이거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, 네. 오늘 날만 다 돼도 못해. 난 해봐야겠다. 많이 시작도 해야죠. 네. 나 만족도 해야지. 아, 나는데?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? 오호, 제법인데요. 역시 눈썰미 좋은 준일. 이 정도 솜씨라면 청년들 오늘 날밤은 새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. 이제 품좀 나오는데 이제 잘하는 거는 이제 오늘 이거 저 서울 올라가 봐야 알아. 결과는 지금 아무리 잘은 뭐냐 돈이 잘 나와야지. 일명 부추 손질의 달인 덕분에 작업 속도가 빨라진 청년들.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손끝에 정성을 담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. 이때 한 드시고 하세요. 3위요.